그대는 왜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3회 차 정혜연입니다. 행복은 불행의 씨앗이고 불행은 행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넉넉함은 나태와 낭비를 만들고 어려움은 반드시 밝은 내일을 일구어내지요. 달이 차면 기울고 산을 오르면 다시 내려와야 하며 큰 그릇은 천천히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제1장 달이 차면 기울고 중에서 돈은 어디에 있는가? 물은 골라서 흐르지 않고 구름은 일정한 방향에 있어 떠가는 것이 아니며 비는 내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강물을 더럽혀도 물고기는 인간을 흉보지 않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대지의 풀은 태양을 원망하지 않으며 비가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비는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예와 도덕을 만들어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국경을 만들어 전쟁을 하기도 하며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가 되면서도 짐승을 마구 죽인다. 또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옳고 그른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한다. 자연은 말을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다. 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모두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은 천지는 커다란 아름다움이 있으나 말하지 않고 사시에는 밝은 법이 있으나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며 만물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지만 이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는다.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관점으로 자연을 이름하고 설명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원숭이는 인간을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을 간다. 인간이 원숭이를 보고 우습다 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편견이다. 인간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자연물에 지나지 않고 자연의 밖을 벗어나지 않으니 모양이나 습성이 다소 다를 뿐 결국 인간도 하나의 자연인 것이다. 제자가 성현에게 물었다. 도대체 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곳이 없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기와장이나 벽돌에도 있지. 지렁이나 송충이에게도 있다네. 그런 것에 어떻게? 똥이나 오줌에도 있고 말고. 그래요, 돈은 일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도가 물을 초월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된다. 사람은 흔히 사람들에게만 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아 사람은 귀중하고 그 밖의 지렁이나 송충이는 하찮게 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지렁이나 송충이가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삶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는가.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편견으로 볼 때만 그들의 삶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한 편견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이 형성되어 좋고 나쁜 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때 세상 만물이 모두 도가 없는 곳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올바른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도가 아닌 것이 없으며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모두 도를 연마하는 수행이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스님께서의 도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다른 도를 찾아 늘 평안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3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